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소개를 사실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기자님을 따로 소개해드릴 멘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책인싸의 공통 인트로 시작이니까 예. 삼행시로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박순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배터리로 삼행시를 좀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시죠. 예. 예. 배! 배터리, K-배터리 레볼루션을 이제 영접하신 분들이 좀 있죠. 예. 터! 지금 배터지게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이제 리!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빨리 결단하십시오. 아, 이제도 늦지 않았다. 빨리 결단하시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정말 빨리 결단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 시간여 동안 말씀 들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데,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Battery Revolution이라는 이제 책을 집필하셨는데 예. 여기 안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집필하게 된 계기, 기획한 의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되셨는지. 이 책을 쓴 건 이제 여의도의 사신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썼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혁명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 그 기관들의 그동안 이제 음모와 협잡질 이제 네. 우리들을 속여왔던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이제 제가 한 몸에 받게 됐고 네. 반대로 이제 여의도들은 이제 신뢰를 많이 잃게 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제가 지금 한 11세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11세 찍었으니까 한 6만 부 정도 팔렸는데 네.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이게 이 책이 30만 부가 팔리게 되면 네. 앞으로 이제 다시는 그 뭐 CATL이 한국 배터리보다 기술력이 우수하다든지 네. 테슬라가 4680 만들면은 이제 그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좀 입지가 불투명해질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BYD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이제 더 이상 쉽게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 여의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상, 여의도에 대한 어떤 믿음 예. 이런 게 많이 깨지게 만드는 레볼루션을 또 다른 측면에서 레볼루션을 일으키셨다. 또 예. 그런 계기로 이 예. 책을 좀 집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바른 철학과 바른 정보의 습득과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셨고 기획을 하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배터리 혁명이 가져올 부의 기회. 자, 이 이야기를 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제처럼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혁명이 가져올 부의 기회. 예. 자, 이것을 그냥 제가 강연 제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예. 지금부터 3분 동안만 카메라 보시면서 자, 배터리 혁명이 가져올 부의 기회 3분 미니 강연 양청드리겠습니다. 예. 10년 주기로 이제 세계 산업을 이끌어오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게 마련인데 지난 10년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 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바일 혁명의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10년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 전기차 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투자의 기회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전기차 자체는 이제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좀 그 손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진입 장벽이 확고하게 있는 이제 배터리 쪽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마침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하게 넘버원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초심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배터리 IC 8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마음을 다 잡으시고 30%든 50%든 70%든 일부라도 빨리 이제 발을 담그시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 큰 도움이 되는 혁명적인 계기가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책에 담긴 메시지를 3분 동안 딱 함축해 주시는 느낌. 강연도 굉장히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원래 그 이 책 쓰시거나 금양의 이제 홍보이사 역할을 하시기 전에도 강연 같은 걸 많이 하셨었습니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어갖고요. 네네. 그 세미나 같은 거를 그렇죠. 많이 하니까. 예. 예.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부터 좀 뭐랄까 좀 구력이 있는 편이죠. 그렇죠. 예. 아 구력이 있으시다. 네. 예. 제가 테니스에 좀 미쳐 살거든요. 아, 예. 테니스 치는 사람끼리는 딱 안 쳐봐도 압니다.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손에 딱 마디에 예. 티가 납니다. 여기 예. 굳은살 보이시죠? 예. 그럼 아, 저 사람은 10년 이상 됐으면 그냥 고수구나.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역시 구력이 되시다 보니까. 예. 그, 저도 예. 이제 예도 경력이 한 30년 되니까 애니스트 예. 하고 매니스트 하고 뭐 오랜 생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뱉는 말 몇 마디만 딱 들어봐도 네. 저 사람은 진짜 실력자고 저 사람은 가짜고 네. 딱 구분이 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그 유튜브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되게 좀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세요? 예. 평가를 절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실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검객들이 딱 그 칼을 딱 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칼 들고 있는 자세만 봐도 네. 그 사람이 어느 만큼의 내공이 있는지가 네. 한 눈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밧데리 아저씨 얘기하는 걸 듣고 저 사람이 내공이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이면 빨리 전문가 타이틀 내려놓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시는 게 세상이 좋을 겁니다. 이 말씀 그 해당되시는 분이 들으셨을까봐 좀 걱정도 되지만 아니, 들으라고 하는 네. 얘기인데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 듣고 반성하고 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네. 네. 겸손함을 좀 네. 이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손이 좀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 좀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여쭙고 예. 싶은데요. 먼저 금양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1년 전에 금양 주가가 한 4천 원 정도. 예. 그러다가 한 9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한 7만 7,100원 요 정도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한 1년 사이에 뭐 4조 5천억 원이니까 지금 예. 시가총액 기준으로 78위더라고요. 예예. 78위 밑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놀랍게도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 GS, CJ, BGF 리테일 여러분 편의점 가시잖아. CU 편의점. 이게 BGF 리테일입니다. LS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78위 밑으로 쭉 있습니다. 하나 더 넣어주시죠. 하나 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저는 그걸 보긴 봤는데 예. 예. 말씀을 참 못 드리긴 했는데 예. 네. 자, 금양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첫 번째,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쨌든 금양의 소속 직원으로서, 예, 예. 임직원으로서. 저 투자자분들이 저 이제 금양의 미래 가능성을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금양에 투자해도 될까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죠. 각자 알아서 하시면 예. 된다. 저는 이제 IR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저희 회사의 이제 뭐 어떤 현재 모습,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를 이제 좀 뭐랄까 설명드리는 입장이지. 우리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이제 사라 팔아라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실 입장은 오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판단은 각자 알아서. 예,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예. 원망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IR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주식을 팔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라 해갖고 샀는데 예. 나중에 물리면 예. 내가 물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자꾸 네. 댓글에 금양에 대해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절대로 대답해 드릴 수 없는 아. 질문이라고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순혁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금양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말씀이나 뭐 이런 공부 끝에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사시는 거고 예. 아니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금양 주가가 어쨌든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4천 원짜리가 7만 7,1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에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정 국면인가
아니면 금양의 어떤 뭐 혹은 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어좀 과대 해석된 거 아닌가, 이제 버블인가라는 생각을 가신 분도 계신데, 버블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금양의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버블이 아니다, 뭐 과대평가다, 과소평가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 IR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고. 이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 다만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주가는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전혀 버블이 아니고요. 예. 그 아직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IC 여덟 종목의 국한에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의도에서 무능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사실은 못한 거예요. 예, 그 못해서 눌려있던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회사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의 공매도에 의해 갖고 원래는 이제 올랐어야 될 주가가 못 오르고 억눌려 있던 그렇죠. 거가 올해 들어서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영수철처럼 튀어 오르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여의도 개관들이 지금 공매도 이빨에 쳐놓고 그거를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증권 방송도 활용하고 이제 언론도 활용하고 해서 이제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눌러집니다. 그건 절대 안 눌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피트린치 말씀이 이제 실적이 올해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성장하는 그런 회사의 주가는 상승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주식들의 공매도를 치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못 버리고 옛날에 쳤던 거에 이제 두 배로 다시 치고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거는 뭐랄까 당랑 거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느껴지는데, 지금 또 에코프로 BM 말씀하셔서 또 이어서 질문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사예요. 에코프로 BM도 86,900원 요 정도였다가 지금은 277,500원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점으로 따지면 뭐 31만 5천원 정도 찍고, 그리고 277,500원으로 떨어진 건데, 물론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근래 정점 한 31만 5천원 찍고 27만 7천원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버블이 해소된 거냐, 이게 어쨌든 자 이거죠, 이게 떨어지는 혹은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냐, 아니면 버블이 한번 해소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버블이 아니었고요.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기업 이익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이제 그런 게 버블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제 21년, 20년 요 무렵에, 20년, 21년 무렵에 카카오가 7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올랐던 배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언택트 언택트 붐이 불었고, 그래서 이제 언택트 이제 세상이 도래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 그 활약하는 이런 회사들의 이익이 이제 엄청나게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사실 7배 올랐던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7배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배가 오른 그게 버블이고요. 그 버블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저물면서 꺼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카카오 주가는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거품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21년도가 아마 1조 5천억인가 뭐 그랬을 거고, 이제 작년에 22년도에 5조 2천억의 이제 매출을 기록했었거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 4배 정도 올랐는데,
그에 비해 갖고 이제 21년 연말에 에코프로 BM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였다가 네. 그게 이제 22년에 계속 눌려 갖고 뭐 10만 원도 깨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초에는 뭐 9만 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여의도 개관들의 이제 공매도 하고 연결된 이런 개관들의 이제 협작지를 해 가지고 그 주가가 그렇게 사실은 이제 올랐어야 될 주식이 오히려 떨어졌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15만 원에서 이제 이익이 3배가 늘었으니까 그럼 45만 원이 가도 네. 이거는 버블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30만 원이니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이제 21년 연말에 11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 총 한 11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1만 원 기준에서 11배를 계산하면은 에코프로는 한 120만 원 정도가 가도 이게 거품이라고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최근 보면 어떤 게 저는 생각나냐면 2020년도에 그 테슬라 주가가 이제 신나게 올라갈 때 네.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증권사들, 기관들이 이제 엄청나게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공매도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거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공매도 치면은 이제 여론도 안 좋고 하지만, 안 좋죠, 네.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이제 프리하기 때문에 이제 네. 공매도를 치고 공매도 친 사람들이 보고서도 이제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한 보고서도 쓰고, 언론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게 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나쁜 보고서도 많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공매도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 테슬라가 2020년하고 2021년까지 20배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공매도 쳤던 기관들이 40종가 50종가를 손해봤다는 거거든요. 이제 네. 공매도 대학살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 두 종목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직도 한국의 2차 전지가 유망하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유망하다. 예. 이렇게 결론을 좀 짓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메시지 보면서 참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여기 한번 예. 제가 손을 깔끔하게 예. 제가 예. 굉장히 좋은 유기농 아, 예. PPL이래요? 예, 맞습니다. 예. PPL 때문에 예. 예. 뭐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예. 정도로 예. 예. 유기농으로 예. 아이 엉덩이에 이렇게 많이 예. 되게 부드럽고 좋게 되시네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향기도 되게 좋고 아기 엉덩이 예. 피니셔입니다. 아,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좀 제일 좀 인상 깊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인류에게 전기차가 먼저였다. 예. 이 말씀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사실은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전기차가 훨씬 구조가 단순해요. 예. 내연기관차에 예. 비해서. 그래서 이제 책에 1830년인가? 예. 뭐 예, 그렇게 돼 있던 걸 예. 기억하는데 예. 그게 이제 내연기관 차보다 이제 30년 먼저 이제 실제로 출시된 거고요. 네. 1900년대 좀 보면은 이제 뉴욕에서 한 2000대 정도의 이제 전기차가 다녔다고 하고 네. 미국 전역에 한 3만 대까지 이제 네. 전기차가 그때 실제로 운행됐다고 하거든요. 먼저 네.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 됐었고 네. 근데 이제 19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포드, 네. 헨리 포드가 예. 모델 T를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갖고 네. 모델 T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게 1908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차값이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훨씬 저렴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차가 대세가 된 거고 이제 전기차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좀 사라지게 된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네.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납축전지였었는데 납축전지는 하루 종일 충전을 해서 네. 1회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한 80km밖에 안 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연기관하고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전기차가 보급이 안 됐던 거는 전기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또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는데 네. 왜 테슬라의 공을 무시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테슬라의 공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예. 테슬라가 이제 30만 대까지 그 생산 규모를 빠르게 이제 증대를 시켰고 그 기간 동안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4조 가까운 손실을 봤었어요. 근데 네. 4조를 손실을 보면서 계속 전기차 드라이브를 거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이제 몇 번을 사실은 이제 망할 뻔 했던 회사인데, 네. 그 일론 머스크 이하 이제 테슬라 직원들의 이제 뚝심과 노력으로 이제 그, 난관을 돌파를 한 거니까, 예.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저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분이, 네. 테슬라 지분은 49고, 예. 나머지 51은 이제 배터리 쪽 회사들, 특히 그렇죠. 이제 그 중에 뭐 파나소닉도 있을 거고, 한국의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비엔 같은 그런 회사들도 51%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834년 예, 최초의 예. 전기차 예. 이 모델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다음 장으로 가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요. 혁명의 시대를 연 건 테슬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배터리 기업들의 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말 이 테슬라가 사실은 그런 혁명의 시대를 연 건 아니다. 물론 지분이 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정당한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지난번에 저희 채널 출연을 주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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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뭐 별로 잘 안 팔린다. 예. 뭐 주가가 뭐 떨어진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잘 안 팔려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몇몇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주셨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동안 이제 300불 근처에서 100불까지 떨어질 때 네. 그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단순하게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려서 그렇다라고 네.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그때 떨어질 동안에 한국의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테슬라를 엄청나게 또 그 세일즈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참아 못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도 사실은 좀 상황은 좀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 아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1사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사분기에 차가 엄청나게 안 팔려서 네.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가 단행한 조치가 가격을 인하한 거예요. 네, 네.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뭐 싸게 파니까 팔렸겠죠. 네. 그래서 이제 1사분기 들어갔고 판매량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싸게 해서 팔아서 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질문일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1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올 거니까 만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익이 작년 4사분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테슬라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갖고 네.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영업이익률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많이 좀 축소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4사분기 기준으로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많이 줄어갖고 뭐 한 12%나 13%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로 만약에 발표된다고 하면 네. 그건 암만 해도 이제 테슬라 주가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유념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테슬라가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그 어떤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것도 사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 지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자동차 기업 소위 말한 제조업이 이 서비스 기업으로 또 탈바꿈하려는 노력들도 좀 굉장히 눈에 부시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은 맞는데 좀 뭐 테슬라 입장에서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모델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모델 개수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중국에 판매되고 있었던 그 전기차 모델의 개수가 300개입니다. 예.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제일 눈에 띄게 기억에 남는 게 노르웨이가 신차 판매액에서 전기차가 판매된 비중이
9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 모델의 개수도 많아지고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22년 기준으로 18.2%니까 23년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22-23% 될 예. 거로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의 생각했던 것만큼 초기 전기차 시장만큼 점유율을 유지할까 이것은 또 의문이 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분을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의견을 첫 번째는 이제 점유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건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 네. 점유율 하락의 속도가 얼만큼 이제 슬로우하게 천천히 그렇죠. 나타날 건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점유율을 어느 선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가격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런 형태의 가격 인하가 계속 일어났을 때 지금과 같은 고마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두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핵심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테슬라의 주가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걸로 거쳐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압도할 수 있느냐 그런 압도하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처음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 이제 1999년 뭐 2000년 이 무렵에 인터넷이 처음에 막 보급돼가지고 이제 그 포탈 네. 여기가 이제 그 포탈 서비스가 제일 좀 메인의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최초의 인터넷 포탈로 가장 먼저 자리 잡았던 회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구글이 아닙니다. 그때는 야후였습니다. 야후. 예. 야후가 처음에 시장을 개척한 거고 맞아요. 실제로 그 개척한 시장을 빼앗아서 거기서 과실을 따먹은 거는 사실은 구글입니다. 구글이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카카오로 이름을 바꾼 다음이 먼저 포탈이라는 맞아요. 시장을 개척했고요. 예. 네이버가 그 시장을 이제 뒤집어 가지고 간 거거든요. 이제 네.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카카오가 인수해서 이제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았으면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처럼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장을 개척해서 열었다고 해서 네. 그 회사가 계속해서 그 선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렵죠. 또 예, 어려운 겁니다. 예, 도전이 예. 있는 거니까 예. 그 도전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네. 하는 부분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네.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또 주셨네요. 예. 제가 정확히 7일 전에 우리 킨텍스에서 열리는 예, 예. 모터쇼에 다녀왔습니다. 아, 예. 정말 온통 전기차밖에 없고요. 예. 근데 그 전기차의 보급에 1등 공신 역할을 할 자동차 기업들을 꼽아보면 저는 오히려 저렴한 자동차, 보급형 전기차.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점유율이 온전히 개솔린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하려면 저렴한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시장 점유율을 많이 뭐 지금의 어떤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그 모터쇼에 갔다가 예, 예, 그런 예. 걸 느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테슬라를 되게 이제 좀 옹호하고 테슬라 주가에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아이폰이 될 거다. 아.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자동차 산업의 이제 그 뭐랄까 특성을 제대로 네. 사실 잘 이해 못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아이폰을 들고 다녀도 아무 이상하지가 않을 거예요. 네, 예. 네. 아이폰이 채널 통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자동차는 달라요. 그렇군요. 예. 자동차는 네. 일단 자신의 개성의 표현이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모델이 아예 달라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인 가족이 타는 차하고 4인 가족이 타는 차가 다를 거고 그다음에 뭐 7인 8인 대가족이 타는 차가 그렇네요. 다를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이제 뭐 이 출퇴근할 때 주로 쓰는 사람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촌 이런 데는 항상 이제 뭐 짐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네. 그런
픽업트럭을 주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소나는 차가 그렇죠. 많을 거고 네. 그래서 자동차는 과거의 경우에도 이제 베스트셀링 모델이 대략 한 뭐 100만 대, 130만 대 이걸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네. 그거는 테슬라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얘기가 이제 2030년에 2천만 대를 팔겠다. 네. 10개 차종으로. 그러면서 네. 이제 각 차종별로 200만 대씩 팔겠다는 건데 그거는 네. 자동차 역사에서 지금까지 절대 없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기차 시대로 가더라도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아이폰이 될 거다는 거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얘기였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저도 떠오르는 게 예. 그냥 우리 스마트폰 하면 예. 떠오르는 제조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자동차 기업 하면 제조사 떠오르는 제조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 예. 벌써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테슬라를 전망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오로지 테슬라가 미래의 아이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죠? 그거는 네. 근본적으로 망상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렇죠.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추격이에요. 예. 아, 물론 배터리가 아니고도 예, 예, 예. 다른 여러 산업을 거쳐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 인식 기술. 인증 기술 뭐 이런 영역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영역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정말 여러 면에서 정말 미국과 견줄 만큼 기술 추격을 많이 이뤄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영역도 기술 추격 중국의 추격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좀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부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CATL이 이제 설립 연도가 2011년입니다. 네. 예. 배터리 산업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 에코폴 이동철 회장님 예전에 이제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산업이다라는 이제 말씀에서 그 마찬가지로 올해 한 우물을 판 놈을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네. 이제 출발 자체가 늦었고, 네. 실제로 그 CATL 기술 자체가 그 옛날에 이제 삼성 그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근무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맞아요. 거기서 네. 이제 확립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 일종의 좀 훔친 기술이고, 네. 훔친 기술로 어떻게 이제 원조를 넘어서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 이제 내부 좀 시크릿한 얘기긴 한데, 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금양이 이제 CATL하고, 그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 고객사 쪽으로부터 해서 금양한테도 주고 CATL한테 주고 과제를 공동으로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 과제를 그 금양도 수행을 하고 CATL도 수행해서 우리한테 이제 오파를 준 그 외국계 회사한테 우리가 이제 납품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CATL은 이 검사 결과 불량품이어서 탈락했고 네. 저희 금양이 들어갔거든요. 네. 저희가 통과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CATL은 저희 금양의 기술력만큼도 안 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저 앞에 이제 뭐 우리 저 배터리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뭐 LG 엔솔이라든지 네. 뭐 SK 응원이라든지 뭐 삼성 SDI에 비해서는 네. 택도 없이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네. 드디어 택도 없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예. 택도. 예. 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내내 망상을 굴려갖고 CATL 네. 기술력이 우수하고 한국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실제로 저희 금양은 그 아까 CATL 하고 기술 경쟁을 해본 회사예요. 네.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런 회사의 IR 담당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니들이 그런 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무슨 근거로 CATL이 한국 배터리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 근거도 되지도 못하면서. 네. 그러니까 내한테 쌍욕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정신 차리세요, 진짜. 예. 쌍욕 안 먹기 위해서 저도 바짝 엎드려서 예,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워낙 핫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되묻고 합니다만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다. 예, 이 정도만 제가 일단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그 현업에서 이제 배터리 현업에서 이제 여의도를 향해 갖고 계속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일관되게. 네. 그 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듣고 와서 전달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중간에서 곡해를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편집해갖고 중국이 더 낫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네. 사실은 뒤에 보면은 사신과 편견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의 네. 경제적 이해관계.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에서 팔고 있는 차이나 그 저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요? 예, 네. 사조판 거. 네, 네. 그걸 팔아야 되니까 팔려고 하면 중국 전기차가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차나 배터리 영역에서 다 가치가 올랐는데 그 ETF만 안 올랐을까 봐. 그렇죠. 걱정되네, 그게 지금 예, 그게 지금 작년 한 8월 달에 18,000원이었는데 예. 지금 얼마냐면 11,200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사조 물려 갖고 예. 지금 거기에서 손실 본 사람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정말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네요. 예. 예. 그게 더 문제가 뭐냐면 네. 그렇게 됐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제 지금이라도 저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거는 다 정리하시고 타이거 코덱스, 타이거 저기 2차 전지 테마라는 또 ETF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 2차 전지 투자하는 건데 그거는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한 50% 60% 수익이 났거든요. 네. 아, 이거 잘 가는 거 이걸로 갈아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거 저기 차이나 2차 전지 솔렉티브 ETF의 2배짜리를 네. 지금 새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미래에셋 네. 증권에서. 네, 네.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2배로 물타 갖고 한번 만회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거를 금감원이나 뭐 금감원 소관인가 내가 지금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인가해 주는 애들도 지금 제정신인가 싶고. 그죠? 원래 2배 이런 거, 2배짜리 ETF는 위험하니까 잘 인가 안 해주고 하는 거가 맞고, 그게 드디어, 특별히 또 이제 중국 그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ETF인데, 네. 그거를 2배짜리를 떡하니 인가해 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 애들이 뭐, 금감원 애들이 뭐, 미래에셋 하고 뭐, 돈을 먹었나, 뭐,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우리 금융 섹터에서 예. 벌어지고 있는 금감원 그 네. 이제 쪽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주식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뒤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 금감원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입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애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인가를 안 해줘야죠. 옛날에 그 뭐 차이나 2000G ETF부터 시작해서 그거부터 애초에 금감원에서 인가를 해줬으면 안 되고 네. 두 배짜리가 인가된다는 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자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2차 전지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가 있는 거는 모두가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은 또 다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중국이 아니고도 중국 혹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이런 배터리 기업이 어떻게든 떵하니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을 먼저 성공해서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또 다른 경쟁력을 보일 수도 있다.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배터리 기업이 지금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에 정말 몰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고. 일단 이제 근본적으로. 일단 걱정 안 하고. 예, 일단 근본적으로 예. 이제 네. 그 이게 배터리가 경험 사업이다 보니까 네. 차세대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는 애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으로부터 예, 예. 차세대 2차 전지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네. 예, 예.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진도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제일 좀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LG 엔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리튬 항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후보 배터리가 그렇죠. 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다 앞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저거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쪽에서 신규로 뭔가 딱 등장해 갖고 시장을 석권한다 아니면 새로운 이제 뭐 경쟁자가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네. 수소 연료 전지가 아 오히려 예 배터리에 예.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오히려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물성적인 특성에 있어서 수소가 리튬보다 7배가 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에너지 밀도가 7배가 더 높아서 그런 물성적인 장점이 분명히 수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제대로 이제 뭐 그 기술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만들면서 네. 이제 원가를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가장 큰 이제 배터리의 경쟁자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배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만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만 하지도 않고 이제 수소 쪽도 여전히 투자를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예. 그게 이제 바로 또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2차 전지의 기술적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뭐 성능이 좋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가벼우면서 충전하는 데 시간도 덜 걸리고 또 한 번 예. 충전하면 오래 달릴 수 예, 있게 예. 하는 거가 첫 번째 기술력 조건이라고 볼 수 예.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좀 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예. 세 번째는 어쨌든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잘 고루 갖춘 2차 전지 개발이 어쩌면 정말 이 2차 전지 산업에 핵심적인 어떤 이슈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진도가 더 많이 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을 보니까 최소 3, 4년 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K-배터리 기업에 그냥 묻어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배터리 성장이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실지요? 이미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예, 예. 그거는 이제 3년 전에 주문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예,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예. 맞아요. 이 얘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숙 부회장님이 네. 21년 1월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당시에 네. 기자 간담회에서 하신 얘기예요. 네.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가장 그 오랜 기간 여기에 이제 인발부되어 있으면서 가장 다양한 경험과 뭐 연륜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 단연코 권영수 부회장님이거든요. 네.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지풀도 모르면 자꾸 토단지 말라고요. 네.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예. 아니 여의도 쪽 아니. 네, 네. 그래서 이제 3년 뒤 거는 지금 수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총 얼마만큼을 납품해야 되는지 다 결정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년 뒤에 실적 나올 거를 지금 예상해서 밸류에이션 보면 맞아. 답이 너무나 빤하고 맞아. 그 밸류에이션 한 그 답의 결과로 아마 이 책 쓸 당시에 한 10배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맞아. 지금 사서 3년 동안 가보면 아마 10배 올라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전기차를 사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기차를 만드는 그 제조사는 3년 전에 이 배터리 주문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구매 조달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구매 조달 양을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도 딱 예. 느껴지는 예, 것 같습니다. 뭐 확정된 미래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꾸 그거를 지금 부정하는 그걸 뒤집을 거예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의도에서 부정한다고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진짜. 아, 정신 차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주제가 아직도 이 삼원계 그리고 LFP 배터리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미래 산업의 핵심, 이 2차 전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또 에너지 밀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유나 뭐 이런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삼원계하고 LFP하고는 이제 가장 그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중국은 LFP를 잘하고 네. 한국은 삼원계를 잘하고 맞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둘 다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예. 그 LFP는 더샘 뺄샘이고 네. 3원계는 이제 미분 적분입니다. 네. 미분 적분을 잘하는 사람은 더샘 뺄샘도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왜 3원계만 했냐? 그 미분 적분을 해 갖고 이제 해야 이 저 대학교 입학 시험 네, 통과할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도 뭐 그런 좀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 좀 테슬라가 문제예요. 네. 테슬라가 자꾸 이제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딱 결탁돼 있어갖고 중국은 지금 실력 자체가 이제 그 CATL 제외하고는 네. LFP밖에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더샘 뺄샘밖에 네. 못해요. 그렇죠. 이제 CATL은 이제 더샘 뺄샘도 하고 미분 적분도 조금 이제 흉내는 좀 내보는 트라이는 해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LFP만 하던 이제 그 저기 배터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든 뭐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가 또 이게 구라가 또 이제 장난이 아니니까 테슬라가 또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휩쓸려서 또 막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뭐 저기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제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로 아 테슬라가 LFP에 저렇게 또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좀 LFP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지금 그렇죠. 예, 일정 부분 오다가 그래서... 아주 소량씩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게 이쪽이 훨씬 좋은데 네. 이게 더 좋다고 막 얘기를 해줘도 네. 손님이 자꾸 아 너 말 어떻게 다 믿냐? 예. 우리 LFP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고 자꾸 네. 때렸으니까 예. 에라씨. 그래서 이제 더러워서 해주는 겁니다. LFP. 그래서 우리가 뚝딱 만들어갖고 LFP. 그래서 이제 납품할 거고요. 그런데 LFP를 만들어도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LFP는 뭐 싸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네. 이제 일정 부분만 그렇고요. LFP는 이게 이제 나중에 리사이클링 할 때 좀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들어갈 때 싸도 나중에 리사이클까지 생각하면 네. 오히려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겨울철에 원래 겨울철 되면은 배터리의 이제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LFP가 특히 더 심합니다. 특히 더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름에는 300km 가는 LFP 배터리가 겨울에는 150km밖에 못 가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혹한이 있는 네. 곳이니까 LFP는 겨울철에 되게 좀 지약인데. 예. 실제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LFP가 탑재된 이제 그 저기 그 학원버스 이제 네. 운전하시는 분 이제 그 운전기사분이 네. 겨울에는 하루에 3번 충전한대요. LFP 싼 맛에 샀는데 네네. 중국 LFP가 지금 버스나 이런 용도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옛날에 그거 자기 사실 그 살 때 이제 차값이 1억 2천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8천원 받아갖고 네. 4천원 주고 샀답니다. 네. 예. 8천만은 우리 혈세를 중국 애들한테 갖다 바친 거죠. 네.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사서 이제 운행해 보니까 실제로 겨울철 너무 불편하더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번에 만든 LFP는 이제 겨울철에 이게 그 주행거리 떨어지는 부분은 한 20% 정도밖에 안 떨어지게 네. 하는 LFP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LFP라도 우리가 만든 LFP가 중국이 만든 LFP보다 월등한 게 이제 나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여의도에서 어떻게든 또 중국을 또 편들어갖고 중국 ETF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 애들이 진짜 눈물겨운 노력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LFP는 그래도 중국이 오랜 기간 해서 LFP를 만들어도 그래도 LFP 쪽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중국이 있을 거다. 네네. 우리보다 중국이 또 LFP를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가거든요. 네. 그것도 다 택도 없는 얘기. 아, 거. 그런 거. 예.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이제 이 원자재 부분을 되게 많이 이제 포션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리튬 인산철 뭐 이런 거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LFP면은 뭐 철이나 그 다음에 뭐 그 리튬이나 이런 구매하는 가격하고 중국 애들이 사는 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제 시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가격 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중국을 빨아주려고 그렇게 애처롭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짜 애처롭다 못해 정말.
그렇군요. 예, 안쓰럽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제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예.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으셨을 텐데. 아, 충분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예. LFP가 이제 해서 뭐 앞으로 대세가 돼갖고 이제 많이 좀 보급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네. 어차피 미국은 못 들어가요. LFP 배터리. LFP 해도 그렇죠. 한국에 LFP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FP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떻게든 이제,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결 구도를 해서 네. LFP가 유리하면은 중국이 유리하니까 중국 거 좀 사시는 게 어떠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IRA 법안이 앞으로 CRMA 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가 결국은 될 텐데 중국이 LFP를 만들든 NCM을 만들든 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차세대 뭐 배터리를 만들든 네.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예. 네, 어차피 못 들어간다. 예. 네.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골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2차 전지 이 핵심 소재들 중에서 그냥 양극재 기업만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양극재 기업만 보면 됩니까? 양극재 기업의 주가만 오르니까요. 올랐잖아요. 네, 네. 제가 작년 한 해 계속 얘기한 게 소재는 양극재만 보십시오. 네. 딴 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아.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오늘 그 하나증권 그 김현수 연구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네. 이제 양극재가 평균, 138%인가 138%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뭐 100% 이상 양극재가 예. 평균 지난 1년 동안 올랐고요. 네. 양극재 이외의 소재는 어땠냐면 네. -22%였습니다. 네. 제 말이 맞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네요. 예. 내 말 들어야 돈 번다니까요.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양극재 기업 좀 추천. 예. 그 박순희 이사님께서 우리나라 양극재 대표 기업 몇 개 있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에코그룹 EM이 역시 양극재 중심탑이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네. 뭐 포스코케미칼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네. 이제 코스모신 소재를 이제 선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밀고 계신데, 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네. 아마 좀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정말 그 세 개 중에서 네. 네. 제가 뭐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네, 순서까지 주시는 겁니까? 예. 예. 1위가? 1위가 좀 까리한데. 괜찮습니다. 예, 공동 1위로 해갖고. 예, 공동 1위로. 예, LG 화학하고 예. 이제 에코프로 BM이 공동 1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가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BM의 이제 시가총액의 대략 한 70% 정도 선. 70%에서 한 80%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게 좀 적정하다라고 아,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판단하는데 지금 보면은 시총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상승 여력은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G 화학 쪽에 좀 더 있다라고 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자 우리 책인사의 이제 공통 시그니처 질문 중에 예. 하나인데요.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쪽인데요. 물론 세계 시장에서 CATL이 점유율이 높고 또 CATL의 점유율이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맞고요. BYD도 마찬가지. 그러나 세계 이 전기차 시장 혹은 배터리 시장에서 이 중국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워낙 또 이제 광희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는 중국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 이제 보조금 혜택도 안 주고 하는 그런 스크리닝 절차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세계 시장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고 중국 시장이 만약에 5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국 시장이 앞으로 60, 70 커지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더 커지면 어쨌든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 MS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 규모로 보면 네. 중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대략 한 25%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차하고 배터리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지금 차량 팔리는 게 한 1억 대 정도가 이제 매해 팔리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한 2,500만 대 되나? 2,500만 네. 대, 뭐,
정확하게 이제 기억 안 나는데 뭐 2,500만 대, 3,000만 대 정도. 중국이 이제 시장 자체가 훨씬 큽니다. 자동차 네. 대수로 보면. 네네. 미국이 대략 한 2,000만 대 시장을 보고 이제 네. 유럽이 1,500만 대 시장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만 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배터리는 이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차에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큰 차에는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기 큰 게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큰 배터리는 작은 배터리보다 훨씬 비싸게 팔릴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보통 용량으로 기가와트시로 얘기하는데 기가와트시 기준에서 보면 대략 중국 시장의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력으로 팔리는 이제 픽업트럭 같은 경우가 차량 한 대에 한 200kW시가 들어가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홍광 미니 같은 경우는 9.2kW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차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식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 네. 가정 자체가 틀렸으니까 네. 예, 0점짜리 질문입니다. 날카로움의 정도가 예. 빵이었습니다. 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아, 물론 우리 박순혁 이사님에 대해서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가끔 보면 제발 2차 전지만 얘기해라. 왜 자꾸 잘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다른 산업을 자꾸 아닙니다. 논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전지가 반도체 투자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뭐 성장성이나 또 흐름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솔린 차에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다가 전기차 한 700개 그리고 뭐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뭐 3,000개 이런 식으로 반도체 보급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빠를 것이고 또 2차 전지 산업의 또 확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봤을 때 2차 전지만 한 게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제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네. 2차 전지 전문가가 아니고요. 아니시고요. 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00대 초반에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모르고 얘기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카카오 네이버 이것도 네. 제가 다 담당했던 업종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네. 잘합니다. 네. 잘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직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네. 얘기하는 사람 천지에 널렸잖아요. 네. 네. 개들이나 입 닥치라고 그러세요. 잘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떠들고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새로운 이제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2000대 초반에 그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제가 항상 봤던 자료는 뭐냐면은 이제 PC 판매량, 그렇죠. 노트북 판매량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쭉 가다가 2008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판매. 네. 스마트폰 판매량을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로 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17년 뭐 18년 이 무렵에 이제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네. 이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서버용 DRAM을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네. 봤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수요가 계속해서 그렇죠. 연천이 되어왔고 반도체는 부품이니까 예. 그걸 수요하는 완제품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다. 예. 그런 예. 완제품이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100배가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자동차 이용해서 그게 이제 자동차 한 대 반도체가 완전 주행의 경우에 3,000개가 들어간다. 네. 네. 들어가 봐야 서버용이나 휴대폰이나 예. 이런 거에 비해서 예.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3,000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문제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네. 문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발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막 투자했던 회사들이 네. 투자를 다 철회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네. 이제 그 포드하고 이제 폭스바겐하고 공동으로 설립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추진을 하던 그 아르고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청산했습니다. 네. 예. 현대차가 이제 그 옵셔널이라고 미국에 이제 자율주행하는 벤처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막대한 적자를 봐갖고 지금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2016년에 이제 2019년이면 뉴욕에서 이제 그 LA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23년이 됐는데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저기 GM 산하의 크루즈에서 이제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어요. 로보택시가 네. 지금 돌아다니는데 네. 한 1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 새끼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아, 자율주행 택시가 네. 가다가 이제 뭐 잘 멈추 그냥 서 있는 트럭에다가 지금 가서 들어박질 않나. 네. 그다음에 이제 택시가 이제 사실은 다니다 보면은 손님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없을 때는 이제 저기 한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대기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얘들이 도로 대로 한가운데 이게 8대 9대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선을 막아놓고 있어요. 막아놓고 안 가고 있어요. 네, 네. 막 그런 멍청한 짓들을 지금 막 네. 벌리고 있거든요. 네. 입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겠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완전 자율주행 안 되면은 당연히 그쪽 반도체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챗GPT도 가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영영 먼 훗날의 얘기고요. 네. 뭐 AI 뭐 지금 다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재고가 지금 16주라는 건데 원래 삼성전자의 이제 적정 재고는 한 4조 수준, 4주 정도 수준이에요. 네. 보통 이제 2008, 2009년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이제 나빴던 시절인데 그때도 6주, 7주밖에 반도체 재고가 안 됐습니다. 네. 16주 된 적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이제 감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산이 언제 했냐면 1998년에 했습니다. 네, 네. 25년 만에 감산하는 네. 거예요. 4반세기 만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한 거죠. 예, 그만큼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6만 5천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6만 5천 주가가 언제적 주가냐면 2018년, 2019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50조, 60조씩 낼 때 네. 가장 많은 이익을 낼 때 기록했었던 그렇죠. 주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네, 네. 이 주가가 도대체 말이 되는 주가입니까? 네, 네.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지금 그러네. 빨리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삼성전자는 그런데 하이닉스는 진짜 팔아야 돼요. 네. 예. 삼성전자는 진짜 이제 그 뭐 끝까지 버티시면 아마 4, 5년 지나면 이제 원래 사셨던 원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뭐 분기 적자가 지금 거의 뭐 2, 3조씩 날 텐데 그게 뭐 1년만 하면은 거의 한 10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조를 어디 와서 차환 발행을 하여든 유상증자를 해오든 돈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10조를 땡겨올 수 있겠습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재무 구조에서. 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한 거죠. 예, 그 심각해서 내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적 네. 관점에서 내가 잘하니까 예,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여의도 기관들이 여의도 개관들이 지금 포지션이 반도체 롱 2차 숏이라서 그 기관들의 이제 그 입맛에 맞게끔 지금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정직하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반도체 그 장비 담당했을 때 NST 입장에서 내가 보는 정확한 그 데이터하고 그런 이제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은인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 명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날카로운 질문 세 번째입니다. 예. 아, 이번엔 좀 날카로워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 미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의 비중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보다 얼마나 커질까?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ESS용이 있고, 그 밖에 2차 전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물론 ESS는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비중은 작습니다. 그러나 ESS용 2차 전지 시장도 커지고 있고, 2차 전지용 또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도 같이 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해 주셨기를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 전지만 보시면 된다.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날카로움의 정도는 역시 빵이죠. 빵입니까? 그거는 뭐 저기 네. 각종 이제 연구 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장 전망치가 쭉 있는 거니까요. 네. 시장 전망치를 보더라도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 예, 미래 예. 뭐 2030년 전망 뭐 회사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5%짜리를 염두에 두고 뭐 투자할 때 이제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건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실인가 거짓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되죠. 안 된다. 예, 기반 기술이 예. 달라서 안 됩니다. 기반 기술이 달라서 안 예, 된다. 예. 아니면 배터리 기업을 사서 예.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이 배터리 기업을 사서라도 인수합병해서라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저기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산 화학 회사가 만드는 네. 거니까 마찬가지 얘기죠. 마찬가지 예, 얘기다. 예, 예.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없다. 예. 예, 그것은 우리가 뭐 많은 뭐 저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패러다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는 예. 표현이고. 그 얘기가 이제 제일 좀 많이 그 화두가 됐었던 게 이제 그 테슬라 배터리 하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 내재화 계획 발표하고 그때 파워데이인가 뭐 폭스바겐 이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되게 이슈가 돼갖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분란 있고 여러 가지 네. 좀 흔들리고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대략 한 뭐 1년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역시 우리 화학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았다. 자동차 회사 애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지금 이제 유럽 상황이 어떠냐면 처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 이제 테슬라 하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지 해서 네. 이제 그 배터리 예. 그 산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사실 많이 밀어줬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벤처 기업 형태로 해서 이제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네. 수율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야야 포기하고 빨리 가서 우리도 지금 좀 늦었지만 빨리 한국의 배터리 3사 앞에 가서 줄 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줄 서러 왔거든요. 네. 현대차가 지금 제일 사실 좀 문제인데. 네. 현대차는 진짜 그 대한민국에 이게 배터리 그 훌륭한 회사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줄 안 서고 미적미적 하다가 딴 애들 다 줄 서버렸고 중간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네. 이제 지금 시애틀 앞에 가서 줄 서가지고 그쪽 배터리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4년, 5년 요 정도가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점이라고 저는 예,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당장 소위 이제 배터리 구매 조달 계획이라는 게 3년 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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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앞서서 일어나니까. 근데 이 와중에 스스로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쓸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관점.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전기차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배터리 기업들은 더 나은 그럼요. 기술 고도화를 또 그럼요. 이루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거짓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예.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물론 앞에 계속 말씀 주셨지만 중국 CATL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다. 우리하고부터 보니까 우리한테도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금양보다도 안 된다. 예, 금양보다도 안 됩니다. 네, 예. 그럼 답변이 짧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2차 전지, 우리 뭐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고요. 또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역시 광물이죠. 역시 광물이다. 예, 예. 네.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특히 네. 이제 리튬을 그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그렇죠.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운보레 무르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리튬 국유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도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 리튬의 소유권이 국가에 없어요. 네. 주정부 소속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살타주가 이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여 갖고 네. 살사주만 이제 잘 구슬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얘기가 좀 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쪽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네. 그래야지 이제 그쪽에 있는 거를 계속 우리가 잘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적인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 접근 자체를 이제 중국 놈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서구 선진국들 같이 그 자원을 우리가 꽃감 빼먹듯이 싹 빼앗고 우리가 이용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그쪽 나라들하고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이제 동반해서 동반 전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이제 구조를 사실 짜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리튬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양극재 공장도 지금 현재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네. 아예 뭐 거기다가 이제 만든 김에 전기차 공장도 짓고 예. 뭐 이런 형태로 하면 그렇죠.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뭐 자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최종 이제 소비재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은 네. 아르헨티나도 잘 되고 우리도 맞아요. 잘 되고 뭐 이런 그림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좀 크게 보고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행정부가 나서야 되고 행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그쪽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유튜브 활동했던 게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제 네.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 좋은 여론이 사실은 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이제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좋은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될 뭐 대형 프로라든지 여의도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자기네 이해관계에 이제 오염돼 갖고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혼탁시키게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국가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보다 못해서 K-Battery Revolution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거기에 엄중한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각종 유튜브 나와서 제가 이제 아주 강하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십니까? 한 네다섯 잔 먹습니다. 예.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360잔이 넘습니다. 아, 그렇게 커피 예, 많이 예, 마셔요. 예, 예, 예. 1인당 360잔이 넘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일 한 잔 이상 마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예, 예, 예. 예, 안 마시는 사람까지 해도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커피 시장이 커지고요. 근데 커피 빈을 수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가 흥미죠. 나겠죠. 예, 마찬가지 예. 이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커피 원료처럼 이 배터리 원료를 원자재를 소재를 온전히 해외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재 조달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예, 인해서 예,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원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 자원의 영토,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의 영토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예, 예. 우리 이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예, 예. 우리 정부가 소위 2차 전지 산업을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기업이 계속 미래의 우리 산업을 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강력하게 경고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아우트로 예.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아, 예. 네. 아마 한번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두구두구 해주셔야 됩니다. 김광석이 예. 생각하는 박순혁은 아, 예. 한번 자, 두두두구 예. 해주십시오.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순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택배 아저씨. 아, 예. 예. 물론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칭이 있으시지만 저는 가장 떠오르는 우리 아, 배터리 아저씨의 그 말씀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게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택도 없다라는 말씀 속에 택배,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배터리 아저씨라는 단어인데 예. 사실은 이 택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게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택배 아저씨처럼 올바른 이 산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택배를 배달해주고 아, 있는 예. 좋은 예. 선한 역할을 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딱 제가 생각나는 게 예. 옛날에 저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네. 지식 소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지식 소매상. 예, 그 도매 있는 거를 이제 자기가 잘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소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네. 저는 지식 택배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매를 넘어서 갖고 네. 집집까지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는 예, 네. 예, 당신이 예. 필요한 그 물건을 예. 당신이 이미 주문한 그것을 예, 예. 네, 자, 이 택배 잘 예. 받았습니다. 예. 자, 아우트로 공통 질문 이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10글자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남 있고 빨리 사세요.
나 믿고 빨리 사세요. 여덟 글자 성공입니다. CG로 나갈 겁니다. 예. 네. 자, 이제 책인싸의 공통 아우트로 질문, 나에게 시리즈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나에게 배터리 아저씨란? 뭐, 훈장 같은 거죠. 훈장이다. 예. 배터리 아저씨는 훈장 같은 거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 그 애칭이 네. 되게 이제 좀, 잘, 많은 분들한테 잘 받아들여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칭 자체가 되게 사랑 좀 많이 받아갖고, 네. 애초에 네.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 저기 닉네임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쉽고 친근하게 네. 좀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참, 참 잘 녹여낸 것 같아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좀 명성도 많이 얻었고, 네. 이제 요새는 좀 돈도 짭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쇄도 들어오고 해갖고 아, 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 좀 훈장 같은 좀 그런 느낌 이제 들어서 훈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 주셨고, 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항의성 이런 댓글도 좀 주시긴 했는데 예. 나에게 테슬라란? 양아치죠. 양아치다. 테슬라는 양아치다. 예, 양아치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열구라고 있는데 네. 입만 열면 구라라고. 입열구.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입열구예요. 네. 입열구. 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놈들. 네. 이제 뭐 그렇게 딱 두 부류가 제일 좀 그런 편인데. 아, 걔 때문에 피곤해. 진짜. 피곤하세요? 예, 그러니까 네. 걔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때 이제 2020년도 그 무렵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치고 했던 그 저기 그 기관 중에 하나가 네. 그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을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하는 네. 거를 좀 이유로 든 적이 있는데 네. 그 지적은 정확하게 맞은 지적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는 실패한 거죠. 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걔는 자기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애라서 걔가 했던 말이 일종의 이제 이게 좀 그 정서처럼 굳어지면 네.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 산업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을 깨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 제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말해야 되고 네. 더 피곤해져야 되고 하니까 아, 네. 그 새끼는 양아치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도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어리긴 하시죠? 저랑 동갑입니다. 아, 동갑입니까? 아, 예. 동갑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예, 말 편하게 예, 예, 하시는 예, 건가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뭐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여쭸는데 역시 오늘 한 시간여 동안 대화 나눈 그 소감을 여쭙는 건데, 나에게 책인싸란? 유튜브계의 미래입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제 뭐 CATL이나 BYD나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좀 이제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미뤄왔고, 반면에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을 폄훼했었던 이제 그런 류의 유튜브들이 최근에 계속 신뢰를 잃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독자 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독 관련 지수들이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빠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런 프로들이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결국 이제 이 경일남 같은 이런 이제 좋은 프로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연히 유튜브의 미래인 거죠.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예. 두 번째 책인싸 이렇게 정말 뭐 한 순간에 어떤 머무름 없이 그냥 선뜻 또 출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영광이죠. 또 이 긴 시간 동안 좋은 정보를, 좋은 택배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여주신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